경매 배워봐요. 특별함이 있어요. 협회에서 만나요. 네, 조심했어. 부자되는 지름길, 가난탈출 프로젝트, 도기안의 경매왕, 지금 시작합니다. 집중하세요. 쉿. 지금부터 저는 경매를 왜 하게 됐고 현재 경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를 하게 된 동기는 제가 작년에 몸이 아파서 경추 7개 중에 6개를 수술해서 잘라서 걸었거든요. 그래서 미용실을 한 2개월 정도 쉬었고 몸이 아프다 보니까 나는 뭐 가게도 내 가게고 집도 있고 뭐 노후를 위해서 뭐 연금도 들어가고 있고 그런데 내가 뭐 굳이 뭐 열나게 일을 하면서 내 몸을 축내야 되겠냐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열정도 없어지고 또 그 뭐라 그래야 될까 하여튼 그 의욕이 떨어지면서 삶의 의미가 좀 없어지더라고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아는 지인분께서 그 부자 되는 법 발상의 전환이라는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요. 그걸 보면서 아 나도 뭔가 생각을 좀 바꿔봐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머리에서 확 스치는 게 아 나도 10년 안에 10억을 벌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10년 안에 10억을 벌려면 내가 무엇으로 10억을 벌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거기 동영상 중에서 뭐 좋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들어가 보고 저기도 들어가 보고 보다가 우리 협회장님 유튜브에서 협회장님 강의를 듣게 됐는데 어? 이거 뭔가 있네? 뭐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들어보다가 제가 올 1월 1일 날 그 유튜브의 강의는 거의 뭐 10분, 20분 이렇게 짤막짤막한 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1월 1일 날 그걸 1강부터 찾아가지고 한 10시간 이상을 책상에 앉아서 필기를 해가면서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아 경매를 하면 10억을 벌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이 좀 생겼어요. 그러면 내가 경매를 하면 순천에도 경매를 배우려면 배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순천에서 배운 경매와 여기 협회장님 말씀하시는 그 강의를 들으면서 협회장님과 같이 하는 경매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아무 곳에나 배우는 것보다 대한공경매사협회를 내 친구로 같이 가면 10억 벌기는 10년 안에 10억 벌기는 무난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100억도 벌고 뭐 스케일을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100억을 제가 목표로 했다면 경매를 포기했을 겁니다. 왜냐? 너무 내가 감당하기에는 큰 금액이고 10억이라면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경매를 하게 됐고 경매에 관심을 갖게 됐고 그래서 협회에 전화해서 책을 제가 세 권을 사서 보고 이제 지사가 있다는 것도 그때 알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울을 택할 것이냐 광주를 택할 것이냐 저도 나름 고민을 했죠. 그리고 500이 적은 돈이니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제가 좀 욱하는 성질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협회장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욱하는 성질이 있으실 것 같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호남본부장님 프로필을 보니까 웃음치료도 하시고 좀 유하신 성격이신 것 같아서 아 나하고 맞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월 20일경에 광주를 가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저 PT 받겠습니다 하고 결제를 하고 그 뒷날부터 이제 경매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경매의 경자도 모르는 제가 뭐 물건 검색을 하면서 뭐 이거를 뭐 그때 당시에 16,000건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간도 좀 힘들었고 그리고 또 제가 이것도 좋아하거든요. 아니 아 이거 끝나고 한 명이 되는데 이게 너무 시간이 막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루에 뭐 두세 시간 이렇게 해도 뭐 큰 진전도 없고 어쨌든 그렇지만 저는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경매를 하루도 생각해 본 적은 하루도 생각 안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가슴이 뜨겁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짬짬이 이제 하긴 했죠. 근데 이 일회독이 그 내 자신과의 싸움이고 시간과의 싸움이고 이게 엄청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마침 16,000건이 아니고 제가 거의 종점에 다다랄 때 13,000건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리나케 달려가자 이거 13,000건에서 찍어야지 안 그러면 이거 한 달 더 넘어간다 해가지고 저 13,000건을 찍었습니다. 그래 이제 그걸 하고 나니까 또 이제 또 시세조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니 이 시세조사는요 정말 힘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시지만은 제가 오리지널 A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시세조사를 하시려고 하는데 이거는 가슴이 막 두근두근 벌렁벌렁 난리 났어요. 그래가지고 첫 그 조사를 했는데 뭐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뭐 그 전화를 하는데 막 떨려가지고 사실 저 이렇게 통화를 했어요. 아니 저 사장님 제가요 경매 공부를 처음 했는데요. 아우 막 떨려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고 막 정말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 아 근데 이걸 어떻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들고 그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장님이 너무 친절하게도 다음에 물어보실 때는 그 경매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사신다고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하시면서 그 굉장히 친절하게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찌어찌 우여곡절 끝에 통화를 하고 저 그 한 통화에 쭉 뻗었습니다. 아니 진정이 안 돼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이렇게 진정을 막 시켰거든요. 좀 한 5분 10분 이렇게 되니까 약간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우리 저기 멋지게 생기신 우리 호남 본부장님 김재희 본부장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아유 본부장님 제가요 한 통화 했는데요 쭉 뻗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더니 원래 그런 겁니다. 열심히 하다 보면 또 노력의 그 대가도 있고 하는 거니까 열심히 하라고 또 저한테 또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시세조사를 근데 제가 생각해 그때 생각이 어땠냐면 시세조사하는데 겁이 많으신 분들은 필히 그 첫 조사는 서울 쪽으로 하시라고 저는 고대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방에 계신 분들은 무뚝뚝하고 친절도가 좀 떨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조사한 데는 그 서울 장안동 상가였는데 엄청 친절하셨거든요. 그래서 첫 조사는 될 수 있으면 서울 쪽으로. 이제 저희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조사를 좀 몇 건 했죠. 했는데 제가 가장 하고 싶은 게 전주에 있는 다가구였는데요. 그게 일반 건축물이었어요. 근데 저는 뭐 경매를 뭐 처음 해봤고 뭐 일반 건축물에 대해서 뭐 시청에 전화해서 이거 물어봐라, 매용에서 저거 물어봐라, 무슨 저기 건축 설계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물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뭘 알아야지 물어보지.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뭐 추임이 뭔지 뭐 용적률이 뭔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그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모르는 것도 많이 또 배울 수 있었고, 저는 이 경매 공부를 하면서 정말 이게 좀 잘 안 따라주는데요. 코시 공부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컴퓨터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시세 조사하면서 이거 쳐라고 하는데 저 첫 그 통화에 이거 한 자도 못 쳤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거 하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저 몸으로 때웁니다. 어떻게 때우냐면, 안 되는데 어떡할 겁니까? 제가 본부장님한테 검사를 맡으려면 내가 했던 통화 내용을 제대로 써서 보내야 이렇게 내가 어떻게 물어봤는지 아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하다가 다 시간 다 가버려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듣다 보면 잊어버리고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저는 녹음을 해서 조금 힘들기는 하지만 그냥 다시 청취하면서 이렇게 쳐가지고 보냅니다. 지금도 그랬습니다.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가구를 정말 받고 싶었는데, 그거를 설계사무소에 전화해봤는데 이거는 하기가 힘들다. 근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그러면 포류를 하고 한 번 더 1차를 되는 거 보고 봐보자 이렇게 했는데 다른 분이 사셔버렸더라고요. 근데 그걸 어떻게 처리하시려고 사셨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간에 제가 또 다른 거를 하나 또 저기 용인에 있는 상가를 하나 저기 시세 조사를 했었는데 본부장님이 그럼 그 저번에 그 조사했던 거 있지 않냐? 그럼 그거 해봐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다가구에 거쯤 한 달을 그냥 허비를 해가지고 이 상가가 이틀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못 했죠. 다른 사람이 사셨더라고 그것도. 그래가지고 이제 또 다른 걸 또 했는데 저는 하늘의 뜻인 것 같아요. 너는 부족한 게 많으니까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서 낙찰을 받아라 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또 저쪽 그 김포에 상가를 또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것도 또 상당히 날짜가 남았었거든요. 조사를 다 하려고 했는데 그게 변명이 된 거예요. 답답합니다. 저도 은행 하나 받고 싶은데 하늘의 뜻이 그러하니 제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래서 또 최근에 하나 또 받았습니다. 상가로. 근데 그게 유치권이에요. 오늘 우리 본부장님한테 검사 맡았는데 조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서 제게 되려면 분명히 낙찰이 될 걸로 믿고 열심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제가 경매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제 나이가 48인데 1년 전, 2년 전에 제가 경매를 알았다면 아마 경매는 X였을 겁니다. 왜? 내 마음에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뭐든지 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늦는 것 같다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합니다.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의 목표는 10억을 벌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경매에는 10억 벌 길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병진 회원 여러분, 경매가 좋아서 또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이셨죠. 우리 모두 힘을 합쳐서 경매에 올인해 봅시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제가 여기 선 김에요. 저기 협회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이 있는데요. 아, 몇 달 전에 그 시세 조사하면서 그 협회장님이 이 자리에서 통화를 하신 내용이 있다고 들었는데. 아, 예, 예. 저 그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그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몇 분이 보내달라고 해서 보낸 적이 있을까요? 저 주십시오. 있으면 찾아볼게요. 아니, 근데 무슨 광주는 어디서 모여놓고 흡수가나? 하여튼, 부회장님 주신다고 하니까 믿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정이 있는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대한공격매사협회가 준비한 신개념 소액투자 클럽 소금쟁이. 저희가 준비한 특전은 총 3가지입니다. 첫째, 소금투자 특전에는 기획상품 투자 설명과 우량물건 번개 서명회가 있으며, 둘째, 쟁의교육 특전은 논스톱 경매교육과 재수강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이 있습니다. 셋째, 친구 특전은 경매 동영상 스피드 옥션 20만원 할인과 경매 학습지 큐브, 도기왕과의 1:1 무료 상담 총 40만원의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창립 초기부터 검증된 확실한 투자 기법 3가지로 철저히 무장했습니다. 여러분의 소금쟁이 재산 지킴이가 되겠습니다. 하루 880원, 저렴한 비용으로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십시오. 지금 선택하세요. 소금쟁이는 당신의 힘찬 미래에 분명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